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주 축복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헛된 마귀 사단 귀신 저주 질병을 멸하고 없게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서 언제 죽었더냐 하듯이 역사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저녁은 밤이요 저녁은 어두움이요 저녁은 아무 일을 못하는 때요 저녁은 괴로운 때인데 저녁이 지나가면 빛된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 생명의 아침이 우리 인생의 육체의 때가 저녁이라면 우리 영혼의 때는 천국에서 아침으로 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들어 왔다면 오늘까지는 저녁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고치자마자 아침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에 새해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저녁의 인생, 밤중의 인생은 안 보여서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움, 이 세상 어두움에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이 마귀 역사는 내가 병이 내게 들어올 때도 나보고 신고를 안 해요. 예. 이마에 신고를 딱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 누구요? 마귀다. 누구냐? 귀신이다. 누구냐? 이번에 부도 내려고 온다. 누구냐? 암병이다. 절대 신고 안 해요. 여러분 밤중같이 도둑놈처럼 살짝 들어서 역사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요놈이 그렇게 역사한다고는 어두움을 아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두움의 사람은 마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떤 장난에도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이 왜 왔을까 하는 환경을 찾고 상황을 찾고 현실을 찾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합리적인 대답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고통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합리적인 대답도 맞은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수는 죄를 짓는 게 실수죠. 그럼 실수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그놈이 마귀라고 에덴동산부터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현실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당신이 누구요? 묻지도 않아. 아브라함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 그냥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이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지금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라 우루 이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도시입니까? 더 문명이 발달될 곳입니까? 인간이 살기에 행복한 곳입니까? 묻질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데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손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해서 자꾸 자손을 안 두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가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딱 돼보세요. 자손 많은 애미애비가 얼마나 복인가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이 많다. 그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니 지금 우리 전부 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을 때 그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한 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행해야지. 이게 우리가 실수를 왜 하느냐? 밤의 인간은 잘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이 맞은가 틀린가. 근데 현실에는 엄청난 손해가 와.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형편과 상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나 모르시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족장 시대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모든 살림 기반을 닦고 모든 족속이 함께 살았는데 애비 버리고 애비 집도 떠나 다 떠나 그리고 본토도 떠나 라고 말할 때 상황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의 전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의 부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를 책임진다고 믿고 내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약속된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약속된 축복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밤중에 인간은 몰라. 저녁에 인간은 이런 축복을 모른다니까. 교회 와서도 몰라. 저녁 인생은 행동을 못해. 왜 못하느냐? 실수와 고통과 갈 길을 잃고 방황.
신앙생활 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맘 잡고 못 오는 사람 그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해도 교회 자기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고 자기 교회라고 하는 주체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지 네. 교회가 내 마음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내 마음에 맞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야 여기 있는 종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종인데 나 이렇게 치는 종으로 만들지 말고 목사님 부려먹는 종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해 왜냐면 이건 종이 꼭 필요해서 갖다 놨는데 이렇게 쓰려고 갖다 놨는데 어떻게 임무를 그런 거 바꾸고 부려먹는 종은 새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창조자라면 우리는 한 번 하나님 나의 신분을 만들어서는 변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두움에 속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느라지 말고 2019년도는 그냥 차렷 앞으로 계속 자신있게 그냥 막 앞에 창임을 비껴 안 비껴 넘어갈 테고 안 믿겨 가는 거야 응? 자 여호수아야 예 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복 발복 하나님 밟아서 법궤가 물에 빠지면요 하나님 망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감이 떨어지고 저는 여호수아로서 이 군대를 이 많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갈라놓으시죠. 그럼 가겠습니다. 안 오는 거야. 밟어 착 밟자마자 물이 딱 서버려. 아랫물은 흘러가 버리고 물이 딱 쓰니까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이 능적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만한 힘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새해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때문이에 걸리면 그 때문이를 뭘로 해결하며 나를 지금 현재에서 더 뛰어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해봐라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성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듣자마자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오라고 이래라 저래라도 우물쭈물 우물쭈물이야 왜? 아직도 밤의 인간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2019년도는 우리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둥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낮의 인간은 신앙생활을 알고 하고 밤의 인간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두둥적거리는 거야 우린 절대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복이 보여야 되는데 뭐 밤의 인간은 보이가 돼 안 보이지 보이야 무엇으로지 응? 그러니까 밤에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하지 못하지 그저 도둑놈 강도 같더라도 하나도 어찌 처치할 수도 없지 그래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낮의 인생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성경에 먼저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오늘의 고통은 가고 내일의 행복은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 어느 여인에게 쌍둥이 아기가 생겼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니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니부가야 예 늦게 나오는 그 놈이 앞으로 큰 놈이 되고 죽은 놈의 큰 놈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놈이 너희 집에 복받을 놈이야.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예수가 오시는 족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19년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장자의 복임을 알아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 뱃속에서 이제 물하게서 어린 것이 근데 이 야곱은 지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이 나가는데 형의 발꿈치를 꽉 잡았어. 못 나가게. 응? 내가 먼저 나가고 네 디디가 늦게 나가야 내가 형이 되지.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근데 생긴 것이 에서는 사내답게 막 털이 숭개숭개 나고 막 창을 들고 막 뛰는 노로 사자를 던져도 팍 찍어서 그냥 죽으면 그냥 딱 두 첩이고 그러고 막 야 야구봐 임마 물 끓여 임마 막 이래가면서 막 아주 사내 같아. 근데 야곱은 언제나 엄마 치맛자라 방방 잡고 이러고 앉아서 그냥 팥죽이나 쓰고 앉았고 이것이 사내답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볼 때 자격이 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다요. 누구의 것이냐?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예. 에서가 사냥하다 이산저산내고 사냥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근데 들으면서 보니까 자기 아우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앉아서 팥죽을 막 새알 심이를 막금씩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몰라 내가. 근데 넣었을 거야 아마. 예. 그리고 뽀글뽀글뽀글뽀글 하면 팥죽을 막 젓고 씁니다. 그게 딱 짐승 가져온 걸 이제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야 너 팥죽 구고 나 좀 줄래? 싫어 나 먹으려고 썼어. 근데 팥죽 야 같이 좀 먹자. 그럼 조건이 있어 보여. 형 장자 팥죽 구고 받고 야 까짓거 그래라 까짓거 그래 까짓거 그리고 팥죽을 바꿔서 먹었슈. 근데 애서는 누가 봐도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장자 뺏기겠냐 했지만 야곱은 진짜 산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진짜 산 거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 애서를 불렀어요. 이삭이 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애서야 애비가 이제 목숨이 다하고 여호와의 부름을 입고 갈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맛있는 별미를 해오너라. 별미라는 건 특별한 음식을 해오라는 거요.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요. 그럼 아버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별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별미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별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해서가 질풍같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갑니다. 크, 짐승을 이제 잡으러 가는 순간 그 리브가가 야곱아 너 빨리 나하고 아버지가 먹을 별미 만들자. 엄마 싫어. 엄마 왜 형한테는 맞아주고 맞아죽지 창해질 죽지 맞아죽지 그런데 엄마가 맞아죽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올 것이니 너는 빨리 별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잘 잡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지? 여러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걸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금방 결혼한 사람은 라면도 못 끓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응?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제일 만드냐니까 항상 입맛이라는 어머니가 잘 만들다니. 양을 잡아서 예, 별미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주님은 다른 짐승을 원치 않는다. 어린 양 예수. 어?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그때. 그래서 양을 잡아서 별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엄마 왜? 형은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보자면 금방 하는데 나는 털이 없어. 엄마 어떻게 해요? 그 양 잡은 가죽을 다 싸주면서 걱정하지 마 들어가 걱정하지 마 들어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미리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오. 자 부모가 큰 자식 죽은 자식이 차별로 두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지없이 순종했으니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복받으러 왔어요. 별미를 잡수세요. 엄마가 해주신 얼마나 맛있겠어. 실컷 잡수시고 야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가슴이 툭툭해 야곱이가. 뭐예요 아버지? 목소리는 야곱이 같은데 이리 와볼래? 몸을 만집니다. 털이 많아서 야 몸은 에서구나. 목소리는 야곱이한테 몸은 에서구나. 많이 알지 않겠어 아버지가. 많이 알지. 그리고 거의 머리 손을 놓고 애절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야 에서가 복받아가지고 갔다. 그놈의 새끼가 야곱입니다. 부르지 않겠어. 나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세요. 줄 복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리고 축복은 해줬지만은 그 복이 야곱이를 능가할 수 있는 복.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를 잇는 복이 그에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시작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몫이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희망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얼마나 사냥꾼이 성질이 대단합니까? 이놈의 새끼 막 죽여버릴 작정하고 있잖아요. 부릅니다. 엄마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 형한테 죽겠다. 빨리 애삼촌의 집으로 가서 엄마가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있어. 그래서 애삼촌의 집에 가면서 이제 저녁이 잔 것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지지를 돌아오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삼촌의 집으로 돈틀밭을 걸어서 갑니다. 삼촌이 반갑게 영접합니다. 외삼촌이 조카라서 반가운 게 아니고 불에 먹을 일꾼이 하나 왔구나. 나만이 그래서 반갑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외삼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외삼촌 조카, 외삼촌 조카 하는 도중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결혼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깝게 애가 이런 쪽으로 결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야곱이가 보니까 그 집의 둘째 딸 나엘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삼촌에게 담대하게 말해 삼촌 저 나엘을 쳐주면 안 됩니까? 아 지금까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 십몇 년을 더 일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거는 7년 더 일해 줄게요 7년을 일해준다고 하고 7년을 하루같이 나의 얼굴만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일이 그 사람의 일이 힘이 어디서 나오래 나엘의 얼굴에서 나오는 아이는 나엘은 웃어주지 밤낮 물도 떠다 주지 음식도 갖다 주지 하고 그 재미로 7년을 하루같이 하루같이 그런데 아, 결혼식 날이 돼서 이웃집 아랫집 다 모아다 놓고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고 났더니 나엘이 아니라 그 언니 내아입니다. 내아. 이런 참말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 야곱이가 해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풍속에는 언제나 큰딸이 먼저 가고 적은딸이 늦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그럼 죽은 딸을 또 놓거든 7년을 더 살아라. 그래도 7년을 더 살고 거기서 아들 딸을 많이 낳고 그리고 나반하고 타협하기를 고전에 뭐라고 타협하느냐 해삼촌이 이제 저도요 해삼촌의 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해주고 아주 부자되게 해주었으니 저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아 인마 뭘 분깃을 줘 인마 너에게 응? 딸 다 줬으면 됐지. 하, 이 나반이요 보통 아주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조카를 사랑해본 적 없고 항상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조카 좀 사랑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보세요. 야곱이가 말합니다. 외삼촌 양들이 있고 이 모든 짐들이 있는데 전부 양들이 흰양이잖아요. 하얀 양 전부 다. 근데 아롱지고 전백인 양 얼룩냥이 있다면 저를 주시고 그리고 흰양은 다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뭐 양을 주다 보니까 전백이는 별로 없고 다 흰양들이요. 다 흰양 하얀 양들.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근데 야곱이는 양을 주면 배운 게 뭐냐 배운 것이 아 어떻게 하면 전백이 양이 나오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제 양 물 먹이는 곳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다 꼬가다 꼽아놓고 그 그늘로 태양빛에서 아롱아롱할 때 물을 먹고 암컷 수컷이 만나면 전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백이 그래서 계속 전백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전백이를 생산해.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이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먹으러 새로운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외삼촌 저는 떠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집에 이제 아버지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깍대기 벗기다시피 해가지고 재산 다 가지고 딸 두르고 아주 다 아들 데리고 다 지금 막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날을 번쩍이며 무섭게 말을 타고 질주하며 당신의 목을 치려고 지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뺏겼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짐승을 한 대, 두 대 쭉 나눠서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거 누구 거냐고 물으면 내 주인 야곱이가 형에게 갖다 바치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비껴 두 번째 비껴 세 번째 비껴.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랑 조카들을 다 보내서 해도 마음이 야곱이가 에서가 마음이 안 놀아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막 이놈의 새끼가 내 축복을 뺏어가더니 죽여야 되는 거야. 축복을 이만큼이나 사모했어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이 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우린 야곱이 수준이 아니잖아. 알아들었시오. 감사해요. 근데 야곱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아니 짐승이나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그게 다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복이 아니오. 다 건너가 버렸어. 형의 거야. 형이 찾으면 그만이야. 내 목숨도 그가 자르면 그만이야. 근데 갑자기 자기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느끼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느끼고 꽉 풀고 나를 축복해야 된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내가 형의 칼날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난 가야 한다. 못 간다. 날 샜다. 가야 한다. 못 간다. 가야 한다. 못 간다. 응?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막 환두뼈를 내려치니까 환두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놓쳤지요.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놓친 다음에 낮이 됐어. 어떡하겠어. 이제 그 부러진 위골된 환두뼈 일으키고서 걸었어. 이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압북강 건너가야지. 왜냐면 형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고 어차피 자기는 도망갈 수도 있고 지금 쫓아오고 그 대책이 없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형이 막 칼을 들고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막 자기 아우를 죽이기 위해서 칼날이 번뜩이고 오는데 형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쟤 누구야 쟤가? 쟤 누구의 죄가? 칼날이 점점 멈춰 내려와. 형 앞에, 형, 나 야곱이요. 야곱이, 응? 칼을 집어 던지더니, 아우야, 야곱아, 네가 어찌 이렇게 몸이 당했니?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내 몸이 모양 꼴이 됐니? 그러니까 응답이 천사가 환두뼈를 쳐서 유골된 그것이 응답이야. 그것이. 형이 일으켜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가면서 야곱아 네가 보낸 모든 짐승도 네 것이고 네 노비들도 다 네 것이고 다 네 거야. 보세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벌었던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천사가 다른 분 말도 없이 그냥 저 한두뼈를 쳤다 이 말이오. 그러고 물어 네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 집어치워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축복하신다고 했으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요구에 들어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다는 이름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보세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렵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천이 한 명이 천을 대신한다고 했어. 그러더니 지금 보세요. 700만 인구가 전 70억을 막 저들 맘대로 막 왔다 갔다 미국 대국을 저들 맘대로 해버리잖아. 왜? 전 세계 전체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까지 누려먹고 산다 이 말이오.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후손에게도 주고 나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와 또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직전까지 주 밤중의 인간이야.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겨루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그는 아침의 인간이었어. 2019년도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서 내일 아침에 하루하루가 아침에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기도 참 하기 싫지. 어? 근데 다급함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 근데 다급함이 오기 전에 미리 해놔야.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다급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된다. 미리.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잠들기 전보다 잠에서 깬 다음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크게 활동하면서 자기 소구에 대한 기대를 대단하게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2019년도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겠다. 저녁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충성을 해야 되겠다. 만약 2019년도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난 들림받을 신비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 수많은 각오가 다 돼 있어도 이 마귀 사단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밤중 만들면 끝이야. 안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말씀 순종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과거에 크게 심고 미래에 많이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의 능력으로는 썩을 걸 심고 썩을 것을 거둘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 있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족보 속에 첫 번째 나올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다이조자순 예수 뒤에 세계니라 하는 데서 다 아브라함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예수의 역사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재림의 주의 세계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진리는 육신의 자연순리나 인간의 지식으로 가진 순리나 세상이 자기 기대하는 삶의 순리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오직 영원히 사실이요 진실이요 현실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 가끔 그래. 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갔는데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윤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집도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도 있고 대단해요. 천사들이 지금 막 목사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기다려? 우리 성도들 안 가기를 기다리는데.
천사들이 기다리는데 오기를 왜 잘 모시고 섬기려고. 그런데 그래서 천사들은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비옵나니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믿어진다면 우린 절대로 2019년도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모든 목적이 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오. 지나간 2018년도에는 우리가 심은 것은 심은 대로, 아마 주를 위해 심은 것은 아마 지옥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 넉넉히 여러분의 몫으로 이미 가 있음을 믿어라 이 말이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풍성한 기도응답의 열매를 받고 충성의 수고의 열매를 얻고 육신의 때 얻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나라에 가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어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해서 정말로 세상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평생을 살다 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100년 안에 살던 세월은 영원한 세월로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제가 주님 때문에 정말로 명예를 못 누리고 부자로 못 살고 내가 세두를 부리고 못 살았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어마어마한 세두를 부릴 것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 나라의 세두가 무엇이겠어요? 그 찬란한 그 영광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세두 안 부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니 나도 세상에 있을 때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 믿었어. 내가 완전히 믿고 저렇게 살 걸. 그날은 창조 위에 다가온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의 설계입니다. 설계. 여러분 이스라엘 어마한 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야곱, 오늘날 그의 후손이 저 중동에서 예 불과 자기 집 자국 민족이 자기 안에 있는 식구 디아스포라까지 다 해서 700만 800만도 안 되는데 예, 10억 인구가 둘러싸서 저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된다, 지도에서 없어져버려야 된다 별 소리를 다 해도 한 번 미사일 한 번 쏘면 100발 200발로 갚아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전 세계 속에 어르렁거리며 사는 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육신의 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마저도 야곱을 통해 축복하셨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긴 나라,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도 해볼 수 없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 어떤 설계를 했을지라도 인간의 영혼이 원하는 이 소원과 일치되는 설계,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설계. 이 설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만든 설계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최후에는 복이었더라 이 말이오. 주여 내게도 굽는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성경은 나의 삶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설계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사람들이 365일 다 한 해 동안 어떤 설계를 가졌을지라도 하늘에서 영원한 설계라 인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준하는 설계는 반드시 설계대로 성령은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다 생각나서 알게 될 것이고 네가 모르는 것은 내가 가르쳐 지킬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무슨 설계를 세웠던지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를 세운 것은 성령이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설계를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설계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설계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로 건축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주가 끝나고 종말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설계를 해서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랬어요. 또 사람이 일백자손을 얻고 장수할지라도 심령의 낙이, 영혼의 낙이 없다면 무엇이 복되다 하리요. 이게 참문대도 사람이 비록 일백자손을 얻고 또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나오다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다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가 산 날이 죄의 날들이 뒤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낙태돼서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간절히 피옵나니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보는 것 같이 세상 낙과 어느 순간에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될지라도 하나님께 한 복은 자손만대 물려주는 복이요. 네, 사랑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히 피옵나니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세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설계를 잘 받아들고 설계대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세월이 무엇입니까? 아, 세월 가면 야 새것이 왔다, 새날이 왔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파채가 없나 그러잖아요. 뭐 새날이 되면 여자들이 한복을 막 입고 머리도 막 이쁘게 하고 막 그리고 막 이 저 호모시 입고 이러고 막 치마가 땅을 끌고 이런 생입니다. 가만히 신어보세요. 작년에 그 사람이지. 뭔 새것이 작년에 그 사람인데. 응? 작년에 그 사람. 네. 재작년보다 훨씬 늙은 사람. 1년 늙은 사람. 세월은 인생이 가고 있음을 딱딱 가르쳐주면 더 너 빨리 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래? 질문하면서 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 네 속에 집어치워.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세월이 지금 가는 것은 인생을 재촉하고 있고 재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슨 목소리를 하는가를 들어보시라 이 말이오. 응? 사랑하는 연체주학교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도 예, 저 태양도 그대로 있고 별도 그대로 있고 예, 달도 그대로 있고 공기도 그대로 있고 전기도 그대로 있고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철계가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의 재미를 먹지 않는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기로 정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존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이 세상에 어떤 극박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만 같이 있으면 능히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적을 보며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대상은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 먹을 것이 없어. 왜? 먹어도 죽으니까. 예, 생명이 없어. 왜? 목숨은 끝나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명문이 우리를 살게 할 만나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시오.
내 말을 먹어야 사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노.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불가능했던 홍해를 가르는 거 보십시오. 아, 저 홍해 갈라지는 것은 옛날 일만 있어. 지금은 없어. 아니요. 홍해 갈라져도 아무리 갈라져도 그들은 하나님과 나와 재료가 막힌 담을 헐지는 못했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재료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헐어버려서 직접 나가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담대하다 이 말이야. 같이 담대하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하네. 영적인 힘을 기르고 우리를 무지하게 역사하는 밤중 인간을 만드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세력을 이기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름답게 나를 지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내가 2018년도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돼. 한영 목사 입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뭐냐?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기도는 우리의 방해자인 마귀 어둠의 주관자가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 사는 것 같아도 벌써 정신이 빠져버렸어. 교회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영혼은 벌써 죽어버렸어. 정신 차려야 돼. 주님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정말로 사막에서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시며 대로를 주신 주님,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게 해준 주님, 주여 여리고를 판락시킨 주여, 그리고 정말로 아이성을 파괴시킨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난 원주민은 다 도망가고 나라를 내주게 하신 내 주님, 2019년도는 그런 능력 권세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 사단 귀신의 압제를 그렇게 파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애절하게 기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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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을 예수로 시작하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의 인생과 같이 살았던 나, 저녁의 인생과 같이 살았던 나, 우리 주님 신년 감사 예배로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아침에 인생으로 살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